네, 오늘 저는 취업을 위한 공부법, 그리고 직무 전환의 성공적 비법 소개, 그리고 일 잘하는 데이터 분석가랑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공부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SQL, ADSP, ADP,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정도는 다들 쉽게 따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ADSP 같은 경우에는 ADSP를 먼저 따시고 그다음에 ADP를 보통 따시는데 ADP까지 따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용 공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법인 것 같아요. 워낙 데이터 분석가의 방향이 다양하다 보니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의 커리어를 가지고 갈지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취업을 위한 공부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나 공모전을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하시면은 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경진대회도 같이 나가고 공모전도 같이 나가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만약에 준비를 하시거나 뭔가 데이터를 볼 기회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캐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시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 방법을 적용했었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로 공모전을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들 취업을 위한 공부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로 일단 데이터에 접근해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스타트업도 괜찮고, 인턴도 괜찮고, 지금 만약에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퇴사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채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런 걸로 인사이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다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그 데이터로 뭔가를 해낸 그런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취업을 해보시거나 스타트업에 진짜 다른 직무로라도 취업을 해보시거나 인턴도 진짜 다른 직무여도 상관이 없어요. 요새는 인턴한테도 꽤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직무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이 돼도, 내가 다른 직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전환의 성공적 비법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비법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부족했던 1인이기 때문에 프로 이직러로서의 경험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회사는 총 4군데였고요.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회사에서 교육기획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좀더 수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직무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더 데이터를 딥하게 파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때는 이직을 할 때,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 좀더 뭔가, 더 딥하게, 딥하게 데이터를 진짜 파볼 수 있고, 데이터로 뭔가 모델링도 하고 딥러닝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수 및 창고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RM 데이터 분석가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CRM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제가 계속 봐왔던 게뭐 마케팅 데이터였다 보니, 그런 쪽에서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계속 파보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CRM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 회사에서 경험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사실 저는 데이터 분석가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퍼포먼스 마케터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광고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사내에서 직무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잘 이용을 해서 광고 데이터를 보는 직무로 이제 사내 직무 전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GA라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활용을 했고 앰플리튜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웹페이지에 방문을 했고 페이지 페이지별로 전환율이 얼마나 됐고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케터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사용하는 툴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구글 애즈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대표적인 광고 회사들의 데이터는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사용을 했던 툴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제가 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용자가 우리 페이지 상품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뷰저블이라는 툴인데요. 이거는 UX 데이터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마우스가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지나쳐가서 어디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AB 테스트도 설정을 해서 페이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쌓고 있는 수강 신청 데이터, 결제 관련 그런 사내 데이터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 직무 교육 회사이다 보니까 뭔가 보는 데이터가 마케터로서의 데이터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로아스가 얼마야?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제를 했어, 안 했어가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직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여기는 LG랑 삼성이 주 고객이었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LG의 웹사이트를 다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하자를 목표로, 로그들을 다잘 쌓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잘 찾아올 수 있게 안내하는 형태로 웹사이트를 다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봤던 데이터는 어도브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랑 거의 유사한데, 매트릭이랑 수치들을 입력을, 어떤 것들을 볼 건지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그냥 쭉 뽑아서 볼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툴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요. 태블로라는 BI 툴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주로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기존에는 엑셀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갈 때도 엑셀로 진행했던 부분을 이제는 태블로로 다 변환을 하고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엑셀에서는 그냥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태블로에서 구현을 할수 있는가, 이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는 제가 검색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를 배움과 동시에, 아, 그래서 태블로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엑셀을 어떻게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태블로라는 BI 툴이 어떤 부분까지 할수 있는 툴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회사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팀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애드혹 데이터 추출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형태로 전달을 드릴지 이런 거를 논의를 마치면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전달 드리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팀장님이랑 따로 조금 봐보고 싶어서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리뷰를 감성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해봤었어요. 저도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뭔가 경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배우면서 조금씩 해보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주셨어서, 그래서 좀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듯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1인 전략팀으로 팀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도 1인 팀이 돼서 결국에는 여기 회사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기존에 원래 하던 광고 효율을 보는 거, 그리고 태블로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거, 이거를 이제 콘텐츠 마케터나 퍼포먼스 마케터와 협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하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는 거, 이런 거는 개발팀이랑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내가 여기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좀더 파고자 하고 왔는데, 결국엔 다시 마케팅 데이터로 돌아갔네. 그리고 그냥 단순 대시보드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데이터를 더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수 및 창고업 회사인데요. 사실 저는 이 회사에 이 CRM 담당자, 그러니까 CRM 마케팅, CRM 담당자인 거죠. CRM 담당자로 채용이 되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이지?를 정의를 하고, 그들의 세그먼트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얼마나 돼?를 계산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책 관련 팀 팀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코호트 분석이나 LTV 분석, 그리고 AARRR 분석, 이런 라이더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을 주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팀 내외에서 애드혹성으로 또 데이터 추출 요청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회사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몇 군데 회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팀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제 의지던 아니면 타인의 의지던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업 관련 팀으로도 이동을 해보고 지금은 현재 라이더 분석 관련 팀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고 팀 이동이 많고 이렇기는 하지만 사실 데이터 분석가로 뽑아놓고 다른 일을 시키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는 데이터는 유사하게 항상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를 넣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팀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주로 보는 데이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뷰가 약간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라이더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라이더들이 더 운행하게 할까?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하다 보니 좀 고민의 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행했어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하루 단위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몇 명이나 나와 있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의 운행 능력이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이지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지표인 거죠. 같은 지표를 가지고 보는 뷰는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 관련 팀에서 일을 할 때는 대시보드를 태블로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한 지표에 대해서 주별로도 보고 일별로도 보고 시간 단위로도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구현을 하고 그걸 계속 트래킹하고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잘 하고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 나는 이 방향으로 데이터를 봐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서 추후에 일을 하실 때는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드시기 전에 어떤 시간 단위로 이걸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아니면 어떤 세그먼트 분류대로 이걸 나눠서 보는 게 좋지? 트래킹하는 게 좋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회사들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조금 경험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비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한 팁인데요. 세 가지예요. 나는 어떤 도메인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강점이 있는가? 이세 가지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저의 신조처럼 삼고 있는 건데요. 도메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회사의 도메인에.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 중에서도 뭐 BA다라고 하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이 도메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BA가 아니고 다른 뭐 분석가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본인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팀원들이나 다른 팀한테 드릴 수가 없고 절대 그 팀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에 대해서 관심을 무조건 가지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기회가 돼서 면접을 보는 자리에
몇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에 오시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오셨어요? 이거를 질문을 꼭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 회사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다라면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아마 만들어서 보실 거예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가의 쓰임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광고가 됐건 프로덕트가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재무가 됐건 이렇게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인사이트를 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 방향성도 되게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광고 데이터도 경험을 해봤고 프로덕트 데이터도 경험을 해봤고 비즈니스도 경험을 해봤어요. 아직 재무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 앞에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지도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스페셜리스트로 만드시려면 이거를 좀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에 강점이 있는가인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면 좋은 점은 다른 팀이랑 협업을 할때 되게 좋아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을 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힘을 들여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내시기도 하세요. 되게 부러운 분들인데 그런 거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살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제가 DL이라고 적어놨는데, 데이터 마트라고 적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좀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구성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다거나,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뭔가 공부를 더 해보셨다거나, 이런 본인의 강점이 어떤가, 어디에 있는가, 를잘 활용을 하셔서 자신을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직무 전환을 하면서 계속 이직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되게 좋은 회사에 입사하셔서 대기업을 가시는 분들은 뭐 굳이 저런 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뭐 어차피 다 이력서에 나와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이력서를 어떻게 잘 마케팅적으로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취업의 여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를 저는 이제 오른쪽에 적어놨는데요. 잡 디스크립션을 되게 많이 읽으시고요. 잡 디스크립션 위나 아래에 적혀있는 팀 회사 소개를 진짜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가서 다른 회사들의 팀은 어떻게 일하나? 회사는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는 되게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로 소통하자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깔려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왜 굳이 쌓아야 돼? 지금 매출이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기반을 해서 사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되게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인지 아닌지는,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보는 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랑 회사 소개를 꼭잘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랑 가설을 설정해요. 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 거야. 아니면 뭐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질 거야. 이건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액션을 하기도 해요. 데이터 분석가가 액션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직무상 제가 직접 액션을 하기도 해서 적어놨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실험을 설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하고 액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 이때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관 부서에 공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진짜 개선을 이뤄내는 작업까지 하는 거가, 아마 데이터 분석가라면 좀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을 진짜 잘 하려면 숫자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 본인 의견을 더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제가 본 데이터 분석가 분들 중에서 띡띡띡띡 이래요.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팀에서, 아니면은 약간 유관 부서인 거죠? 유관 부서에서, 아니면은 우리의 사업적으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테스트였어? 분석이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연결까지를 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거는 되게 잘한 분석이다는 될수 있지만, 저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데이터 분석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라면 항상 내가 봐서 찾아낸 뭔가 인사이트 이런 거를 본인의 의견을 더한 다음에 잘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